지금 이 순간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요. 김장겸은 물러나라. 2017년 최고의 동영상. 그러니까요. 내가 봤을 때. 페이스북 라이브를 저는 이게 처음 해본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겠다, 뭘 찍어야겠다, 어떻게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 없었고 되게 그냥 확실한 와이만 있었어요. 무조건 사장님은 나가야 된다라는 그 절실함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열심히 미친 것처럼 약간 요새는... 아마 동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려야지,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거를 링크를 걸어서 페북에 올려야지라고 했었으면은 자기 검열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지. 자기 검열 시간 있잖아요. 피디니까 편집도 하고 싶고. 하고 싶고 그리고 아마 찍고 나서 사실은 한 두 번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건 민망한데 오글거리는데 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좋아요를 막 눌러주고 댓글이 막 올라오는데 막 응원합니다 막 근데 그렇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사실 깨달은 게 아 이게 약간 실시간 어떤 그 맛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바깥에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MBC 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뭘 해주길 그래서 드라마 PD다 보니까 다음 회에 대한 어떤 압박이 기대돼요, 있어요. 기대돼요. 맞아. 앞에 게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는데 인사위 그 나가서 제가 출석해서 하는 이걸 저는 인사위 장면을 저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하는 게 저의 목표인데 인사위 그 진술서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약속을 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라이브 끊기 전에 딱 세 번만 외쳐볼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자, 원조께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김장겸